자, 첫 번째로 얘기해 볼 종목은 일단 삼성생명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최근에 어쨌든 뭐 보험주가 가진 않았지만 최근에 움직이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딱히 보험주가 실적 좋을 일도 없어 보이고 뭐 코로나 이하에서도 반등이 별로 안 나왔었어요. 그쵸? 그리고 뭐 삼성생명이라면 어떻게 보면 보험주를 약간 대표하는 그런 회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종에서는 거의 대장급인 놈이고요. 다른 종목들을 워낙 많이 올려놔서 그런지 삼성생명이 어쨌든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이라면 한 8월 6일 정도, 이게 8월 3일이었고 8월 여기가 4일. 자, 이날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중기적인 추세도 약간 하방하다가 이제 여기서 잘 만들어서 어떻게 돌려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모습이었기에 관심을 드렸고요. 저기 이거를 이제 중장투 관점으로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눌려주면 이제 잡아가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에서만 물어보신 것 같아. 다음날 좀 저 이렇게 좀 행보하는지 기다리는데 갑자기 쳐버렸어요. 부악. 처음에 산날 말고 그 다음 기간이 대량으로 사버리면서 한번 슈팅을 내버렸습니다. 8월 10일 날. 그쵸? 슈팅을 내고 나니까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됐냐면, 자, 네, 여기를 당연히 추세가 지금까지 하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나도 뭐 시원하게 바로 간다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물림이 나오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종목이고,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뚫고 슈팅이 나왔으나 시장의 영향일 수도 있고 이 종목의 영향일 수도 있겠죠. 75,000원 선 라운드 피겨고 여기가 전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입니다. 박수님 어서오세요. 여기가 전 매물대 구간이었죠. 그래서 여기를 찍어주고 어떻게 보면 75,000원 정도 선을 찍고 그리고 어제 시원하게 외국인의 매도에 기간에 뭐 별로 디펜스를 안 해줬어요. 기간의 의도는 허름대로 강제로 올릴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을 때 기간이 딱히 방어하진 않았고 그냥 밀리는 걸 그냥 뭐 매수한다는 느낌으로 방치하면서 매수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딱히 미는데 뭐 방어하지도 않았어요. 뭐 그래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여기서 방어했다가 또 미니까 미는데 놔뒀다가 여기서 그냥 여기서 선, 이 정도 선만 지금 방어해 준 상태였어요. 여기서부터 방어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이거 이유는 시장 자체가 밀리니까 굳이 지수를 내가 엮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고 상당히 그래서 지수의 흐름과 많이 어떻게 보면 조금 유사한 흐름으로 차트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수가 한 번 더 이렇게 밑으로 푹 했다가 반등을 나오든지 그렇게 하면 얘도 여기서 한 번 더 푹 했다가 잡아줄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관심 종목으로 넣은 이유는 외국인은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지만 어제까지 부분을 빼면 외국인들의 단가는 지금은 의미가 없겠죠. 외국인들이 들어온 날부터 더 많은 물량이 나갔어요. 그럼 이 종목은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은 크게 의미가 없고 기관들의 수급에 의미를 두고 지금 여기에서의 주체는 기관 세력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주포 주체는 금투나 연기금이라고 봐여집니다. 금투나 연기금이고 결국은 이 친구들은 어제 밀릴 때 방은 안 해줬지만 밀리고 나서 요 밑에서 또 샀어요. 샀고 외국인들은 들어왔던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이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간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아니면 좀 남았을 수도 있겠죠. 요 더 밑에서 샀을 수도 있으니까 좀 남았을 수도 있겠네요. 40만, 50, 60만, 70만, 80만 정도 팔았으니까 거의 다
소진된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매도세로 입각 밀었고요. 기관들의 단가를 추정해 보니까 대략 한 5만 원대 후반에서 6만 원대 사이 정도로 추정이 되고, 그러면 이 종목을 시나리오를 세울 때 여기서 미니멈으로 잡으면 어제 꼬리 정도에서 한번 기관이 다시 잡아주든지, 내일 우리 장에 따라 좀 다르겠죠. 아니면 많이 밀려도 얘는 6만원을 딱히 깰 일은 크게 없어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혹시 월요일날 외인의 매도세가 거의 안 나온다든지 많이 준다든지 하는 흐름이고, 기관이 여전히 매수를 해준다면 내가 이 눌림에서 아니면 한번 밀려도 충분히 타점을 잡아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했고, 개인적인 바람은 월요일날 다시 이 밑꼬리 정도 이상으로는 한 번 더 민 다음에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밀려주면 더 땡큐고요. 그렇게 지금 노리고 있고, 만약에 당연한 얘기지만 기관도 매도로 판다 그러면 굳이 살 필요가 없겠죠. 그럼 또 다음 타점을 볼 겁니다. 네. 그 외국인은 느낌에 더 나올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혹시 아침에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지고 아침부터 갭이 안 밀린 상태에서 뭐 갭을 뜨고 다시 갈려고 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외국인도 살 거예요. 사는 흐름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빠르게 시가의 기준으로 또 진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월요일날 그 시나리오대로 잘 세워서 충분히 눌림목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관심 종목에 편입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 어쨌든 밀리는 날도 기관이 샀기 때문에 일단 기관의 수급 주체 주포를 잘 추정하면서 매매 타점을 잘 잡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 혹시 더 밀리더라도 이 추세를 돌리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혹시라도 뭐 기관이든 안 잡아줘가지고 더 혹시라도 외국인의 매도가 또 나오는데 기관이 이런 식으로 안 잡아줬다 그냥 밀린다 그러면 그 다음 라인은 거의 5만 5천원 선입니다. 5만 5천원 선이고 여기까지 밀릴 확률은 높진 않다고 보는데, 밀릴 경우는 저 같으면 기관 물량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살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안 밀릴 가능성도 꽤 있기 때문에 각자 시나리오를 잘 세우시고 관심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삼성생명 주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월요일날 일단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했으니까 위로 올리고,